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의 정종철입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정보들이 과연 이제 정확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신의 건강박사, 건박사TV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피로감, 부종, 통증 등을 비롯한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무서운 요독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신장은 한번 심각하게 망가지면 되돌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하나만 좀 이렇게 교정하고 싶은 거는 망가지면 되돌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질환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치료법은 다르고요. 사구체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신장 기능이 거의 다 소실됐다라고 좀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이더라도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치료를 또 하게 되면 다시 사구체역을 회복할 수 있는 뭐 질환들도 신장병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좀 얘기를 지금 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심각하게 망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있지만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할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질환이라는 게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씨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인에서 가장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활동량이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도외시하고 너무 식이 위주로만 너무 강조하는 건좀 약간 편향된 그 의견이 되겠고요. 약제 적절한 복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속성이 있는 약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어서 음식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은 이제 좀 사실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저염식이 신장을 지키는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저염식이 신장에 좋다는 것은 옛날에나 하던 말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신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사실은 저염식이 신장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부터 알려졌던 사실은 아닙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역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비교적 최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뭐 50년, 60년 이렇게 된 사실들은 아니고요.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저염식 효과가 알려진 것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캐캐 묵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칼륨이었습니다. 왜 칼륨이 중요하냐 하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칼륨을 함께 많이 먹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이를테면 칼륨을 많이 먹으면 이제 칼륨의 상부작용 때문에 좋아지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왜 고칼륨 식이를 하는 게 그런 장기 사망률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역학적인 연관관계는 최근에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기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냥 가설이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신장병이 심각한 환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되지만 신장이 아직은 정상이지만 조금씩 나빠지려고 할때 칼륨 섭취는 오히려 권장됩니다. 칼륨은 비타민 D와 함께 한국인 대표 부족 영양소입니다. 2015년 국민건강 영양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일 칼륨 권장 섭취량은 3,500mg이지만 실제 1일 평균 칼륨 섭취량은 약 3,000mg으로 권장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륨은 체기주의 전이질로 부족할 시 무력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 자체로도 몸에도 좋고 나트륨의 배출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러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칼륨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의사들이 아직도 저염식을 고집할까요? 첫 번째로 의사들은 의료 영역에서 전문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식품에 대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병을 잠깐 잠재우는 것만 알지 식품을 통해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설명을 잘 하시다가 의료진에 대한 비난으로 좀 넘어가셨는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칼륨을 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왜 저나트륨식만 자꾸 고집을 하느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장이 망가져 있는 만성 코파병 환자들은 칼륨을
섭취했을 때 정상 칼륨 농도를 넘어서서 고칼륨 혈증이 되게 되면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맥은 돌연사, 심장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을 유도하는 그런 시기는 권장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러한 역학적인 결과들이 쌓이고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좀 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된 채소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시라고 권장까지는 아니고 제한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 현장에서의 진료 지침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요. 임상에서 저칼륨 혈증 환자를 만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몸의 칼륨 밸런스를 신장이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작아도 몸의 칼륨 농도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칼륨을 조절하는 세뇨관 기능이 망가진 특정 환자분들에서 칼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의사들이 왜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재미있게도 식단에 관한 연구를 주도한 분들이 의사분들이십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염식과 고칼륨 식단의 효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2010년대 들어서 2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단일기관에서의 연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계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의료계 합의가 더 되기까지는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역학 연구가 이만큼 대규모로 이제 수행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병원에 질환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경우 일반 인구에서의 결과와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식품에 대한 이제 관심은 좀 없다, 약만 쓰는 건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진료 시간이 이제 길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식이 상담을 해드리기가 좀 벅찬 것은 죄송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만 의사들도 항상 그 식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고 또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나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최신 지식을 공부할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3분 진료라고 들어보셨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 의사가 너무 바빠서 3분 이상으로는 진료를 봐주지 못합니다. 진료만 해도 이렇게 바쁜데 최신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의대 시절에 배웠던 지식을 10년, 20년 지난 현재 시점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옛날 지식인 대시 식단, 즉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식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진료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다 뭐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떠한 것이 합리적이고 국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진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들은 항상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사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학술대회라는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여서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시 식단은 나트륨은 적게,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많이 섭취하는 식단인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말씀드렸다시피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칼륨만 많이 먹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트륨을 먹지 않으려고 김치도 안 먹고 나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으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식단만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식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소 위주와 견과류, 그리고 통곡물, 이렇게 주로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식단이고요. 대시 식단이 유명해진 이유는 환자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컨트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침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혈압이 변하나 보았더니 정말로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결과를 보였고요. 저염식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트륨 기준으로 2.3g, 그럼 소금 기준으로 이제 대략 5g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기준이 된 게 대시 식단에서 제공하였던 그 식단의 평균적인 소금 함유량이 5g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통상의 식단을 한 환자들과 대시 식단으로 식사를 한 환자군에게서 다른 약제 추가 없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결과를 명쾌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식단 같은 저염식 식단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영양소의 부족에 관해서는 대시 식단에서 저염식을 하더라도 다른 미네랄이나 이제
무기원소들,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건 디자인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서 염분이 이제 적으면 아무래도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가 가장 저염식 하는데 큰 어려움인데 후추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대쉬 다이어트를 찾아보시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은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한국인의 1일 납기름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약 3,500mg, 여성은 2,500mg입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칼륨을 섭취하면 납기름을 안 먹은거나 다름없게 되겠죠? 이 칼륨을 섭취하는 1차적인 방법은 바로 식품을 통한 섭취입니다. 칼륨은 특히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100g에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가 약 200g 정도니까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잡곡이나 야채에도 칼륨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으로 칼륨을 섭취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 알약으로 칼륨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신부전이 있다면 칼륨 섭취는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꼭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시고 이 나트륨과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을 많이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뭐 바나나 얘기를 주셨는데요. 바나나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도 맞고 그리고 섬유소도 많아서 이제 배변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인 건 맞는데 다만 영양 관련한 것들을 좀 다룰 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좋은 결과를 보인 사람들이 이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나나만 먹고 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양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특정 식품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골고루 밸런스가 맞은 식단 안에서 이제 칼륨의 비율이 더 좀 높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칼륨이 이제 정제 형태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 장애를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 있고요. 궤양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식품에 특정 성분이 많은 것을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합성된 화합물을 직접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건강 보조 식품에 뭐 칼륨이 정제된 것을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고 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르시면 안 됩니다. 김치국, 라면, 짜다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대신 칼륨만 잘 섭취해 주시면 신장은 대부분 문제없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박사 TV였습니다. 칼륨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몇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뉴트리셔니즘이란 그 말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식단이 건강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서 특정 식단에 포함된 원소를 내가 따로 보충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식품이라는 것이 그런 원소 외에도 뭐 섬유소나 미량 원소나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뭐 장내 미생물의 건강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집결된 그런 복합체이기 때문에 음식은 음식으로서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의학적으로 현재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더 추천해 주시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인에게서 지금 부족한 것은 어떤 영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운동량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당뇨에 의한 것도 1등 원인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시지 않도록 내장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서 부족한 운동량을 좀 채우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독성이 있는 약제를 피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모쪼록 신장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